다음 출연자는 창강으로 91번 조영실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59초 이원규 시인의 달빛을 깨물다입니다. 달빛을 깨물다. 이원규. 살다 보면 자근자근 달빛을 깨물고 싶은 날들이 있다. 밤마다 어머니는 이빨 빠진 합죽이었다. 양산골 도탄재 넘어 지금은 문경석탄 박물관과 연계소문 촬영지가 된 은성 광옥소. 육식 공룡의 시체 같은 폐석더미에서 버린 탄을 훔치던 수절 30년의 어머니. 마대자루 한가득 괴탄을 짊어지고 날마다 도둑년처럼 심리 도탄제를 넘으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정상의 어금니가 폐광의 동바리처럼 무너졌다. 하루 한 자루에 3,000원. 막내 아들의 1년치 등록금이 되려면 대봉산 위로 떠오르는 저놈의 보름달을 남몰래 12번은 꼭꼭 씹어 삼켜야만 했다. 봉창 아래 머리맡의 흰 사발. 늦은 밤이 어머니가 틀니를 빼놓고 해소 천식의 고난 잠에 빠지면 맑은 물 속에 환한 틀니가 희푸른 달빛을 깨물고 어머니는 밤새 그 달빛을 오물오물 되새김질 하는 이빨 빠진 합죽이가 되었다. 어느새 낮 또한 죽은 아버지 나이를 넘기며 씹을 만큼 다 씹은 뒤에 아니 차마마저 씹지 못하고 할 만큼 다 말한 뒤에 아니 차마 다 못하고 그에 들어설 나이 틀리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어머니 틀리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장례식 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털신이며 속옷이며 함께 불에 타다가 말았을까. 지금도 그대로 무덤 속의 앙담은 입속에 있을까. 누구는 죽은 이의 옷을 입고 사흘을 울었다는데 동짓딸 18의 날의 지리산 홀로 고향의 무덤을 향해 한 사발의 녹차를 올리는 10번째 제삿날 밤이 되어서야 보았다. 기우는 다리 한쪽을 꽉 물고 있는 어머니의 틀니. 다음 출연자는 청각으로 92번 서미숙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54초 이기철 시인의 이화령쯤에서입니다. 이화령쯤에서 이기철. 황혼의 집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산 아래 산이 있고 길 아래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은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문경 새재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수리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벌럭인다. 이웃을 시접이 제막식에 내절중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들은 우리의 시원을 쓸쓸하게 했다. 그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수안보기를 묻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노을을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태우는 온기로 떠돌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들을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화령쯤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에 추위 타는 것들을 태워주고 싶다. 안형순입니다. 양송할 시는 37조 송태경 시인의 문경세제에서입니다. 문경세제에서 송태경. 백두대간 험준한 조령산만 여덟 복병풍 철따라 내걸리고 오랜 세월의 터를 지키며 말없이 우뚝 선 관문 위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신립장군 목소리가 지나가는 발길을 멈추게 한다. 가파른 세제길 푸른 그늘 위에 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산세는 우거진 억새 숲에서 속삭이며 잊혀져가는 전설을 정답게 이야기하고 바람은 또 박달나무 숲에서 사각거리며 골고리 얽힌 역사를 꼼꼼히 읽는다. 예, 과거길 구비돌아 조울산 해곡산 그윽한 풍경소리 가슴에 파문을 던지고 깊은 계곡마다 물안개가 조용히 내리면 소쩍새가 들려주는 자장가 소리에 세제는 오늘도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 안고 포근히 단장을 차립니다. 네, 94번 참가자는 없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95번 허은숙입니다. 양송할 시는 59조 이원규 시인의 달빛을 깨물다 입니다. 달빛을 깨물다. 이원규. 살다 보면 차근차근 달빛을 깨물고 싶은 날들이 있다. 밤마다 어머니는 이빨 빠진 합줄이었다. 양산골도 탄재에 넘어 지금은 문경산탄 박물관과 연기 소문이 천지가 된 언성광역소 60공룡의 시체 같은 폐석들 위에서 버린 탄을 훔치던 수절 30년의 어머니 마대자루 황 가득 괴탄을 짊어지고 날마다 신리도 탄재를 넘으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정상의 어머니가 폐강의 동바리처럼 무너졌다. 하루 한 잔의 상처는 막내 아들이 잃는 지 등록금이 되리면 대봉산 위로 떠오르는 저놈의 보름달을 남몰래 열두 번은 꼭꼭씩 삼켜야만 했다. 봉창 아래 머리 맡은 흰 사발 늦은 밤의 어머니가 별일을 빼놓고 해소 천식에
고운한 잠에 빠지면 맑은 물 속에 환한 퇴리가 깊푸른 달빛에 깨물고 어머니는 밤새 그 달빛을 오물오물 대세김질하는 이빨 빠진 함축이가 되었다. 어느새 나 또한 죽은 아버지의 나이를 넘기며 식을 만큼 다 식은 뒤에 아니 차마 다 못하겠고 할 만큼 다 말한 뒤에 아니 차마 다 못하고 그의 들었을 나의 틀리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어머니의 틀리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장례식 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들심이며 속옷이며 함께 불에 타다가 말았을까? 지금도 그대로 무덤 속에 암담은 입 속에 있을까? 누구는 주머니의 옷을 입고 살을 울었다는데 동짓딸 열여덟의 날의 지리산 홀로 고향의 무덤을 향해 한 사발의 녹차를 올리는 열 번째 제삿날 밤이 되었어야 보았다. 기우는 달의 한쪽을 물고 있는 어머니의 텔리.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96번 박인숙님입니다. 양성환 씨는 53초 이경림 시인의 세제입니다. 세제 이경림. 7억의 세제를 너무 보고야 알았다. 한 제가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품고 있는지, 골짜기들은 또 얼마나 깊은 어둠을 품고 있는지, 세들도 넘지 못한다는 죄를 칭칭 감으며 낡은 성용차가 위태롭게 내려갈 때 골고루의 어둠이 노랗게 온 달을 밀어올리고 한치 앞에 베랑이 시간을 잡고 헛바퀴 돌릴 때 우리는 생사의 경계 위에선 아버지를 보았다. 온 산의 슬픔이 달빛처럼 번지고 있었다. 누구였는지 문득 너겁는 사람처럼 제 아래 어른거리는 어린 나를 꺼집어 냈다. 바람나 제 넘어간 옥자 얘기, 구랑리에서 떼죽음 당한 어느 일가의 얘기, 6.25 때 목숨 걸고 죄를 넘겨준 가복의 얘기며 난리통이 관문 속 어느 골짜기에 묻히신 정조부 얘기를 두서없이 중을 댔지만 두려움보다 죄는 높고 슬픔보다 길이 더 휘어 끝내 우리는 말을 잃었다. 그러나 누군들 몰랐으리 그 모두 한제가 토해낸 한숨이라는 것, 그 숨으로 깊어진 골짜기라는 것, 그것이
밀어 올린 보물이라는 걸.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97번 손병국입니다. 양송할 시는 27조 문성의 시인의 술도가가 있는 골목입니다. 술도가가 있는 골목 문성회 산사춘 복분자 옹아피주 백세주 매실주는 물론이거니와 막걸리 한 병을 마시다가도 그 병을 들어 만든 곳을 확인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경상북도 문경의 어느 오래된 술도가 골목을 더듬더듬 헤매지도 않고 흘러들어가게 된다. 산사나무 열매나 복분자 옹아피 냄새와 시큰덜큰한 막걸리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 골목을 찾아들며 누런 냄새 위에 쓰러져 누운 술꾼이 있고 술지게비를 얻어먹고 비틀거리는 개가 있고 삐끔 열린 소술대문 안에는 조금쯤 요망한 자세로 누워 깔깔거리는 여자들이 있다. 어느새 나는 노란 한배들이 술 주전자를 들고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며 가는 강큰애가 되어 미나리 꽝이나 앞산이나 저수지가 타봐 타봐 내 눈속을 아프지도 않게 걸어들어온 것을 보며 하늘과 땅과 마을과 들판 중에서도 내가 참 크다 하고 보라앉은 뒷산도 그때만큼은 내 편이란 생각을 하며 이런 술도가가 있는 우리 마을을 내가 참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옆집 새댁이 내는 슬한 치마 소리처럼 조금쯤 은밀하고 조금쯤 세상에서 붕 떠나 있는 그 술도가 골목을 어린 나는 어미의 품처럼 파고들었으니 지금도 술을 받아놓고 술병을 들고 소재지를 확인하는 나는 술 한잔 마시지 않고 어느새 그 많은 술도가를 다 편람한 듯 마음이 화끈해지고 그 골목에서 술꾼들의 오줌을 다 받아먹고 사는 맨드라미 모양 너도 나도 이해할 수 있는 수긋한 고개가 되곤 합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98번 성성희 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78조 한범순 시인의 마법의 숲입니다. 마법의 숲 황범순 주회산 내려오다가 문경 세제 이관문 오솔길에 걸어 멈추고 햇살 투명히 거미줄을 그리고 아른아른 맑은 물소리 걸러대는 바위에 앉으니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꿈도 사랑도 행복도 바람도 구름도 하늘도 겸손도 오매 불망도 염치도 당치 않음도 버림도 도도 다 미움도 아픔도 절망도 독선도 오만도 불손도 설마도 집착도
공연히도 허무도 오히려도 속절없음도 까닭없음도 가짐도 도도 다 숲속에 발 담그고 하늘을 보면 어느덧 마법에 걸려 있다. 산새 노래 살가운 숲으로 가자. 도도다 가질 사람, 도도다 버릴 사람. 하늘만 이고 섰는 숲으로 가자. 마음이 맑게 시리 숲으로 가자. 다음 출연자 참가번호 99번 조미선님입니다. 방송할 시는 59쪽 이원규 시인의 달빛을 깨물다입니다. 달빛을 깨물다 이원규. 살다 보면 자근자근 달빛을 깨물고 싶은 날들이 있다. 밤마다 어머니는 이빨 빠진 합죽이었다. 양산골 도탄재 넘어 지금은 문경석탄 박물관과 연계소문 촬영지가 된 은성방업소, 육식공룡의 시체 같은 폐석덩이에서 버린 탄을 훔치던 수절 30년의 어머니, 마대자로 한가득 괴탈을 짊어지고 날마다 도둑년처럼 심리 도탄제를 넘으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청상의 어금니가 폐강의 동바리처럼 무너졌다. 하루 한 자루에 3천원. 막내 아들이 1년치 등록금이 되려면 대봉산위로 떠오르는 저놈의 보름달을 남 몰래 12번은 꼭꼭 씹어 삼켜야만 했다. 봉창 아래 머리맡의 흰 사발, 늦은 밤의 어머니가 틀니를 빼놓고 해소 천식의 고난 잠에 빠지면 맑은 물속의 환한 틀리가 희푸른 달빛을 깨물고 어머니는 밤새 그 달빛을 오물오물 되새김질 하는 이빨 빠진 합주기가 되었다. 어느새 나 또한 죽은 아버지 나이를 넘기며 씹을 만큼 다 씹은 뒤에, 아니 차마마저 씹지 못하고 할 만큼 다 말한 뒤에, 아니 차마 다 못하고 그에 들어설 나의 틀리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어머니의 틀리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장례식 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털신이며 속옷이며 함께 불에 타다가 말았을까? 지금도 그대로 무덤 속의 앙담은 입속에 있을까? 누구는 죽은 이의 옷을 입고 사흘을 울었다는데 동짓딸 18의 날이 지리산 홀로 고향의 무덤을 향해 한 사발의 녹차를 올리는 10번째 제삿날 밤이 되어서야 보았다. 기우는 달의 한쪽을 꽉 물고 있는 어머니의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00번 조한열님입니다. 방송할 시는 54쪽 이철 시인의 유아령쯤에서입니다. 유아령쯤에서 이기철. 황혼의 집들은 조금씩 실모습을 닮아있다. 산 아래에 산이 높고 길 아래에 길이 누워 살아있는 것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문경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숙이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벌려 남쪽 마을을 향해 펄럭인다. 이웃출 시조비 제막식에 내졸중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절은 우리의 10월을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수안보기를 묻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노를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데우는 온기로 떠돌 때 숲은 햇빛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들을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화령쯤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에 추위 타는 것들을 태워주고 싶다. 윤태정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45쪽 언제국 시인의 세제의 달빛입니다. 세제의 달빛. 엄제국 세제에 오면 달의 뒷면을 걸을 수 있다. 달 속을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서로의 눈빛으로 젖었다가 물 속에서 가꺼져낸 달을 단풍잎으로 닦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주울간 애길 걷는 바람에게 수백 년 전 그 너머 이야기를 들으며 겪으며 조공간이 펼치는 하늘 푸른 담장 위에서 꾀병을 온몸으로 막아서던 조선 병사의 마지막 눈길을 만날 수 있다. 그 옛날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의 등짝과 가슴이 파여지고 헤쳐지던 여기 세제는 달빛이 알쓰는 마을 모여든 발자국에 땅 위의 것들이 있고 불썩이는 흙먼지 붉은 눈빛이 조령간 가슴 속에 붐비는 노래이련 낮은 몸 발끝으로 순한 길을 펼치는 우리는 다같이 길 위의 사람들 누구라도 대문 한장 열어놓은 달 속의 첫 동네 문경 세제에 오면 잘 익은 사과를 뚝뚝 따듯 한강줄이 달빛을 담아갈 수 있다. 네, 102번 참가자는 없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03번 배재환님입니다. 방송할 시는 59쪽 이원규 시인의 달빛을 깨물다입니다. 살다 보면
작은 달빛을 깨물고 싶은 날들이 있다. 밤마다 어머니는 이빨 빠진 밥죽이었다. 양산골 도탄지에 넘어 지금은 문경 석탄박물관과 연계소금 촬영지가 된 은성광업소, 육식공룡의 시체같은 폐습더미에서 버린 탄을 훔치던 수절 30년의 어머니, 마대자루 한가득 괴탄을 짊어지고 날마다 도둑놈처럼 침리 도탄제를 넘으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청성의 금리가 대강의 동바리처럼 무너졌다. 하루 한 자루에 3,000원. 막내 아들의 1년치 등록금이 되려면 대봉산 위로 떠오르는 전웅의 보름달을 난 몰래 12번은 꼭꼭 씹어 삼켜야만 했다. 봉창 아래 머리 맡은 인사발. 늦은 밤에 어머니가 틀니를 내놓고 해소 천식의 고운한 잠에 빠지며 맑은 물 속에 환한 틀니가 피푸른 달빛을 깨물고 어머니는 밤새 그 달빛을 오물오물 되새김질한 이빨 빠진 합주기가 됩니다. 어느새 나 또한 죽은 아버지 나이를 넘기며 씹을 만큼 다 씹은 뒤 아니 차마 마저 씹지 못하고 할 만큼 다 말한 뒤에 아니 차마 다 못하고 그에 들어설 나의 틀리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어머니의 틀리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장례식 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털신이며 속옷이며 함께 불에 타다가 말았을까? 지금도 그대로 무덤 속에 앙 담은 입 속에 있을까? 누구는 죽은 이의 옷을 입고 사흘을 울었다는데 동짓딸 18의 날에 지리산 홀로 고향의 무덤을 향해 한 사발의 녹차를 올리는 10번째 제삿날 밤이 되어서야 보았다. 기우는 달의 한쪽을 꽉 물고 있는 어머니의 틀리.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04번 임현정님입니다. 나송할 시는 10조 강산류 시인의 가을바람입니다. 가을바람 강산율 문경세제 넘는 사람아 가을 들녘에 꿈을 감추고 경건히 기도하는 민래의 만종을 보라. 고난과 역경의 비바람 이겨낸 새 계절을 말없이 꿋꿋이 견딘 오늘 땀을 식히는 세제 바람 앞에서 저 벼이삭처럼 조용히 머리 숙여 보라. 빈 가슴에 와닿는 대지의 숨결 머문 부끄러움들 서로 잘난 채 뻐기며 눈을 부라리던 일이나 굳어진 얼굴로 부질없이 마음 상하던 일 모두 가을바람에 날려보내고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일이다. 문경 세제 넘는 사람아 살바
바람 넘쳐나는 기운을 보라. 런닝의 깃발 휘날리는 저 벌판, 황금 물결 넘실거리는 번영과 희망이 영순들에도 세제골 주울산 자락에도 빈궁한 우리들 가슴 속에도 풍성한 결실이 고운 햇살을 타고 가을 바람 속에 차고차고 쌓여 가리라. 다음 출연자는 참가 번호 105번 조용희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75쪽 황금찬 시인의 문경이 고향이라 했다 입니다. 문경이 고향이라 했다. 황금찬. 문경 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날아간다. 집에서 문경 세제가 가깝습니까? 방문을 열면 첫 손님으로 찾아드는 그가 문경 세제였지요. 1942년 그 무렵 동경 어느 직장에서 만났던 친구, 그의 이름은 권진태. 하도 옛날이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니 그렇거늘 용서하시라. 나이는 내가 한두 살 위였지. 그 친구는 천재였지. 중앙대 법과 재학생. 그 후 그는 학도병으로 끌려갔고 나는 성진으로 돌아왔었지. 그리곤 6.25 피난 때 그 친구를 대구에서 만났다. 우리는 울며 웃으면서 차를 마셨지. 그리곤 지금까지 못 만났네. 친구여,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하라, 대답하라. 문경 세제보다도 더 그리운 친구, 권진태. 내가 부르고 있으니 대답해 주시오, 그리운 친구. 내 이름은 황금찬이야.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06번 이한숙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17조 김동관 시인의 어머니의 사발입니다. 어머니의 사발. 김동관. 어머니 한쪽 가슴 땅끝에 묻던 날 선잠 깬 흙가래 알몸을 드러내고 사라진 전내음 찾아 또아리를 틀고 있다. 기억의 끈 마디마디 빚어올린 초벌 인생. 기울은 물레 위를 멈칫 걷다가 젖은 손 어루만지며 둥근 마음 새긴다. 출산 앞둔 산모처럼 긴장한 불감아 뼛속까지 스민 열기 훈훈하게 달아올라. 살갗이 터지는 고통 외로움을 벗긴다. 하늘이 열리고 흰 연기 날개 펴면 갓 태어난 빛깔들이 꿈틀대는 잔불 속
어머니 빈 가슴 채운 사발 하나 숨을 쉰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07번 김순희 님입니다. 남소월 씨는 49쪽 윤보영 시인의 흙꽃으로 핀 전설입니다. 흙꽃으로 핀 전설 윤보영. 잃어버린 전설로 아픈 마음을 반죽해서 차사발을 빚어내는 사기자. 자제할 수 없는 슬픔을 생사기에 덧칠하고 날마다 장작 가마에 태웁니다. 금이 가고 주저앉고 찾을 수 없는 사연에 소리내어 우는 불꽃 가마도 따라 울었습니다. 낙엽 한잎에 담길 듯 무심한 세월은 안타깝게 지나가고 가마문을 나서는 사발은 깨어집니다. 그립다. 그립다. 날쓴 사금파리에 세월은 세월이 베이고 끊임없는 실패 끝에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08번 정상진님입니다. 나소화의 시는 27쪽 무소의 시인의 술도가가 있는 골목입니다. 술도가가 있는 골목 문선로 산사춘 복군자 오가피주 백세주 매실주는 물론이거니와 막걸리 한 병을 마시더라도 그 병을 들어 만든 곳을 확인하는 일. 그때마다 나는 경상북도 문경의 어느 오래된 술도가 골목을 더듬더듬 헤매지도 않고 흘러들어가게 된다. 산사나무 열매나 복분자 오가피 냄새와 시큼들큰한 막걸리 냄새가 흘러나오는 그 골목을 찾아들면 누런 냄새 위에 쓰러져 누운 술꾼이 있고 술지개미를 얻어먹고 비틀거리는 개가 있고 삐끔 열린 소설 대문 안에는 조금쯤 요망한 자세로 누워 딸깔거리는 여자들이 있다. 어느새 나는 노란 한대들이 술주전자를 들고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며 가는 강큰애가 되어 미나리관이나 앞산이나 저수지가 타박타박 내 눈속을 아프지도 않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하늘과 땅과 마을과 들판 중에서도 내가 참 크다 하고 돌아앉은 뒤산도 그때만큼은 내 편이란 생각을 하며 이런 술도가가 있는 우리 마을을 내가 참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옆집 새댁이 내는 쓰란시마 소리처럼 조금쯤 은밀하고 조금쯤 세상에서 붕 떠나 있는 그 술도가 골목을 어린 나는 어미의 품처럼 파고들었으니 지금도 술을 받아놓고 술병을 들고 소재지를 확인하는 나는 술 한 잔 마시지 않고도 어느새 그 많은 술도가를 다 편람한 듯 마음이 화끈해지고 그 골목에서 술꾼들의 오줌을 다 받아먹고 사는 맨드라미 모양 너도 나도 이해할 수 있는 수구탄 고개가 되곤 한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09번 황인필님입니다. 난송할 시는 54초 이철신의 유아령점에서입니다. 유아령점에서 이기철 황혼의 집들은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산 아래 산이 높고 길 아래 길이며 살아있는 것들은 나무도 짐승도 조금씩 신의 모습을 닮아있다. 문경세제는 밤에도 키가 크고 서로 부대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상수리들만 푸름을 놓쳐버린 잎들을 보며 남쪽 마을을 향해 펄럭인다. 이웃줄 시조디 제막식에 내절증으로 오지 못한 신동집의 시 한 구절은 우리의 시월을 쓸쓸하게 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수안보기를 묻지 않고 병든 시인의 안부를 물었다. 누가 나에게 신의 모습을 그리라 한다면 나는 산짐승들의 유순한 눈에 비친 저녁 노을을 그리겠다. 저녁의 빛깔이 하늘을 데우는 온기로 뜨돌 때 숲은 햇볕을 제 몸속으로 흡수하고 새들은 몸 밖으로 뱉어낸다. 사람보다 나무들이 먼저 겨울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이름 모르는 마을의 집들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이화령쯤에서 아무도 제 슬픔의 빛깔을 채색하지 못할 때 주황색의 깃발을 들어 나는 지상의 추위 타는 것들을 배워주고 싶다. 네, 다음 출연자는 참가번호 110번 강윤월님입니다. 낭송할 시는 47조 오세영 시인의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 오세영. 물어물어 찾아왔다. 짐승도 길을 잃고 새들도 쉬어서 넘는다는 문경세제. 인생살이 고단타 해도 어찌 길 없는 세상이 있겠느냐. 은산 철벽엔 무지개가 걸리고 절의 고도엔 북극성이 뜨는 법. 이 계곡 들어서면 또 다른 계곡. 이 봉우리 넘어서면 또 다른 봉우리. 나무에게 물어 내 꽃에게 물어 살 내 한 고비를 이에서 넘난다. 더듬더듬 오른다. 험하고도 가파른 길. 이 고개에 올라서면 기쁜 소식 접할까. 짐승도 낯새도 길을 잃고 헤매는 문경세제.